U to the Yang to the U. Don't to the good to the Rami. 안녕하세요. 생활배터 변호사 TV입니다. 오늘은 주사위 게임 10호 게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방에 들어가서 다시 재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호 게임에는 바카라 게임과는 다르게 베팅하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확률이 50%인 낮은 수, 높은 수 그리고 홀과 짝 이렇게 평균적으로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수, 높은 수, 홀, 짝 이게 무엇이냐 하면 주사위가 3개가 있는데 저기서 3개의 주사위 합이 40이 나오면 낮은 수가 되는 것이고 11, 17이 나오면 높은 수가 적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의 주사위 합이 홀이 나오면 홀, 짝이 나오면 짝. 이렇게 게임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입니다. 제가 오늘 베팅할 것은 낮은 수, 높은 수 이 두 가지만 베팅할 것이므로 더 자세한 10호 게임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게임 진행하면서 오늘의 10호 시스템 베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10호 시스템 베팅은 우선 안전하게 사마틴으로 진행할 것이고 베팅하는 방법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주사위 3개의 결과값 그리고 3개의 합이 구간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마틴과 조합하여 전회차 결과값의 첫 번째 주사위의 숫자가 짝수이면 높은 수, 홀수이면 낮은 수 이런 식으로 시스템 베팅이에요. 10호 사마틴 시스템 베팅으로 안전하게 수익 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팅 금액은 10, 20, 40, 80 이렇게 시대 15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베팅은 전회차 주사위가 3, 4, 4 이렇게 나왔으므로 낮은 수에 10 베팅해 줍니다. 마틴 시스템 베팅으로 안전하고 어려운 것도 없으므로 바카라 안 될 땐 한 번씩 10호 게임으로 흐름 전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영상 제작하고 알려드립니다. 미적으로 이번엔 첫 번째 주사위가 4로 짝수임으로 높은 수에 20마틴으로 베팅해 주겠습니다. 까비까비 아쉽네요. 하지만 마틴이어서 괜찮습니다. 이게 마틴의 매력이죠. 이번에도 우측 하단 보시면 첫 번째 주사위가 이 짝수가 나왔으므로 높은 수에 40 베팅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사위가 멈췄는데 걸치면 무효 게임으로 다시 돌려서 진행합니다. 차차 주사위가 한번 살려주네요. 마틴 성공. 나이스. 이게 마틴이죠. 마틴 적중했으므로 다시 금액 10으로 높은 수에다가 베팅해줍니다. 적중 2연타 좋아요. 다시 첫 번째 주사위 4가 나왔으니 높은 수 10베팅합니다. 적중 3연타 흐름 좋네요.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10번은 낮은 수, 높은 수, 홀짝 이렇게 네 가지는 배당이 두 배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80번 4연타 나이스. 이번에도 첫 번째 주사위 1이 나왔으므로 낮은 수 10 베팅하겠습니다. 딱커트라인 식으로 적중이네요. 5연타 좋습니다. 1홀수가 나왔으니 다시 낮은 수 베팅합니다. 이번에도 커트라인 식으로 적중. 오늘은 잘 따라주네요. 계속 보셨다시피 어려운 것 하나 없이 매우 안전한 베팅 방법입니다. 막빅팔로 적중 샷세 7연타로 마무리. 오늘 10호 게임은 150줄 250 마감으로 100수익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시스템 마틴 베팅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우니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10호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 배터 변호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